10년 이상 한 군데 살았으면 고향,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60만 명 정도 다녀가는 거. 청도에서 뭐 차가 밀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문화는 문화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께 맡겨갖고 그렇게 좀 키워나왔으면. 농촌 문화는 세 가지예요. 첫째 공유 문화, 그다음에 전시 문화, 먹거리 문화. 음유시인 가수 고 이동원 씨의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고장 경북 청도입니다. 소싸움의 고장,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입니다. 이 촌동네는 과거 코미디의 대부 전유성 씨에 의해 관광도시로 때아닌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지방소멸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일본의 마스다 리포트가 언급한 외지인이 지방을 살린 사례의 한국판입니다. 이는 예산시장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백종원 씨보다 10년 빨랐던 지방 살리기의 원조였습니다. 우리는 경북 청도군에서 전 씨와 함께 지냈던 지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멸 해법이 여기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입니다. 제가 저기 보니까 아직도 전유성 해가지고 체포 번호도 있고 그런데. 아, 저기 명함입니다. 어, 저기 명함입니다. 네, 종이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요즘도 소통을 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도 저희 집 주무시고 계시죠. 전유성 씨가 이곳에 온 건 2007년쯤. 처음엔 특이한 짬뽕집을 운영했습니다. 바로 피자와 짬뽕을 함께 파는 가게. 메뉴가 특이한데 이게 뭐죠? 원래 짬뽕집에는 피자가 없고 피자집에는 짬뽕이 없잖아요. 근데 짬뽕집에 가면 피자가 먹고 싶고 피자집에 가면 짬뽕이 먹고 싶은 그 충동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전유성 씨 아이디어입니다. 방이 어땠었나요? 그때는 엄청났죠. 그 점심시간이면 줄이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주차장이 넘쳐가지고. 아, 원래 사람이 없던 공간인데? 네네. 이거는 뭐죠, 이게? 젓가락을 먹다가 바닥에 놓으면 먼지도 먹고 하니까 꼬바가 나오면. 네.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했겠네요. 엄청 신기해졌죠. 전시의 손길 하나만 거치면 동네 가게가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전수 선생님이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국밥 선전, 뭐 그 당시에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KBS, ETV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카메라하고 내가 다 불러내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한번 하자. 동네 구석구석에 담긴 전 씨의 흔적들. 전 씨는 이후 청도에 코미디를 정착시키겠다며 코미디 전용관을 기획했습니다. 여기 뭔가 새로운 명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야외 공연장이 되고 이쪽을 향하면 실내 공연장이 되는. 인구 3만 명 안팎의 시골 도시에 코미디 전용관이라니 처음엔 그 시도 자체가 코미디로 여겨졌습니다. 전 씨가 기획한 대한민국 최초의 코미디 전용관 모습입니다. 2층 건물 벽면에 금방이라도 짜장면과 짬뽕이 쏟아져 흘러내릴 듯한 독특한 구조물은 중국집처럼 웃음도 배달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소주 한 병 있고 식초 있고 아, 고춧가루 있고 그게 막 그걸, 나오고 있는 상태. 네, 그걸 만드는 겁니다. 벽에 있는 건 협찬도 있었나 봐요? 협찬이 있었죠. 그때 한 개는 지금 없어졌네요. 그때 세 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전 씨가 세운 코미디 센터는 작은 마을 청도를 뒤흔들었습니다.
65석 남짓한 공연석은 언제나 만석이었고 시골까지 공연을 보러 오겠다며 몰려든 차량들로 주말엔 시골 마을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공연하는 날은 차가 많이 밀렸죠. 전국에서 온 건가요? 거의 뭐 그렇죠. 그 차가 뭐 이 공연장 주변 지나가려면 뭐 그 30분 한 시간씩 차가 밀렸었으니까. 지역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일이. 청도에서 뭐 차가 밀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뭐 축제장 주변에 가면 뭐 주변에 못 가서 차를 멀리 대놔놓고 걸어가고 뭐 청도 부분 자체들부터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시골 극장의 코미디 공연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4,400회 공연에 20여만 명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자리가 없어 공연은 보지 못했지만 이 기간 청도를 찾은 관광객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 씨의 아이디어를 믿고 청도군과 농림수산식품부가 투자한 12억 원은 천문학적 홍보 효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전 씨가 기획했던 개나 소나 콘서트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음악 공연이었는데 2009년부터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반려동물을 위한 TV 채널이 있지만 15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해안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매회 수천 명의 관중이 청도를 찾았고 청도군은 전국적인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2019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도군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전 씨가 기획을 맡는 구조로 순항하던 사업에서 실질적 주체를 놓고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 씨는 더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손을 뗐습니다. 연예인 섭외 등 예산 사용에 관한 부분에서 청도군 측이 전 씨 역할을 축소하면서 벌어진 갈등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전 씨는 끝내 이 부분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전 씨는 행사와 관련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수차례 전 씨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지나간 일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표님은 청도에 관한 나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 나쁜 얘기 하지 마라? 네네. 그건 어떤 감정이실까요? 근데. 애정도 있고 10년 이상 한 군데 살았으면 고향,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죠. 다만 그가 떠나자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만큼은 논란 없는 사실입니다. 코미디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을 배출을 시켜 있었기 때문에 그게 2회 때부터 거기 내려와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청도 코미디의 산실인 코미디 철가방 극장은 방치된 채 점차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소극장에 무빙이 이만큼 있는 데는 참 드물 겁니다. 아마. 소극장이지만 시설은 네. 첨단으로 다 돼 있었던. 여기서 공연을 대충 몇 회 정도나 했었을까요? 몇 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60만 명 정도 다녀가는 걸로. 60만 명 다녀간 극장이다. 예예. 예. 여기 요 작은 객석인데. 예예. 예. 그렇죠. 잘 만들었던 곳인데 당시 대기실로 썼던 공간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조명 기구들이 뭐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요. 도난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 곰팡이가 쓸고 벽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코미디 극장의 성공으로 청도군이 뒤이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조성한 한국 코미디 타운도 운영난에 허덕이다 운영업체가 바뀐 상태입니다. 공간은 마련됐는데 정작 기획자가 떠나버리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안에 와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볼거리들이 참 많이 갖춰져 있었고요. 뭐 코미디의 역사라든지 다양한 체험 공간이라든지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문제점은 볼거리는 많은데 볼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 씨와 호흡을 맞춰가며 행사를 키웠던 청도군 전직 공무원은 전 씨의 인맥 같은 자산은 관에선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후배들에 대한 인연과 평소에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끈끈한 인맥에 의해서
그렇게 출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문세 씨나 이영자 씨, 또 그리고 심영래 씨, 또 마술사 최현우, 뭐 이영결 그런 분들 이 청도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오면 당연히 인파가 몰리겠네요. 외국 관광객들도 제법 많이 올 정도로, 그리고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에 가봐야 할 곳 100선 중에 청도가 꼽힐 정도로. 요약하자면 전 씨가 부르면 인맥으로 셀럽들이 차비 정도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이 공식적인 요청을 하자 도저히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수록 커지는 행사를 청도군 역시 개인의 인맥에만 의지해 운영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슈퍼히어로를 통해 지역을 살리려는 소규모 지자체들의 남겨진 숙제가 됐습니다. 전 씨는 공연 기획 외에도 마을 이곳저곳을 관광 상품화하는 데도 상당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여기를 몰래길이라고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구라치기 없기, 큰소리 안 내기, 각종 소원 환영, 분신문 환영, 보는 사람 임자, 이런 테마로 길을 만드는 길이, 요 길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10억이 나와가지고 넘어가는 요 길을 새로 닦았습니다. 이런 창의성과 열정은 작은 시골 마을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전에 잘못된 기억을 이제 좀 되돌아 보면 아무래도 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났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지원으로만 그치고 좀 간섭을 안 하면서 좀 더 문화는 문화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께 맡겨갖고 그렇게 좀 키워나갔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 씨는 전 씨가 거주할 당시 대중문화와 예술의 결합을 함께 도모했던 인물입니다. 이곳이 전유성 잡담쇼로 한 10년간의 흔적이 있는 무대입니다. 아, 여기가요? 네. 그의 갤러리는 작은 공연장과 카페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주변은 주말이면 전국에서 2-3천 명이 모여드는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많을 때 600명까지 모였어요? 네, 노사연 공연 때 600명이 왔어요. 노사연 씨도 오셨고. 농촌 문화는 세 가지예요. 첫째 공연 문화, 그다음에 전시 문화, 먹거리 문화. 이 3대 요소를 포괄적으로 움직이면은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유성 씨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거죠. 피자와 짬뽕이라는 먹거리 문화를 심어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그걸 먹기를 기다렸으니까요. 조현남 선생이 와서 컵라면 디너쇼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가수들 다 왔죠. 최백호 씨도 오고 양희은 씨도 오고 안아본 사람이 없어요. 다양한 자기의 그 연예인 친구들이 전유성 씨 잡담쇼를 위해서 정말 작은 계란띠로 출연해 준 거죠. 우정의 출연이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지자체가 전유성, 백종원 같은 슈퍼히어로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민관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하면서도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이들만이 지방 소멸의 해법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산과 청도의 성공,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은 지방 소멸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선구자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